월요일 날 하체 훈련 진행했고, 화요일 밀기, 수요일 당기기, 그리고 목요일 날 데드리프트, 그리고 팔 운동, 그리고 금요일 당기기, 토요일 밀기, 그리고 오늘 일요일 이제 하체 훈련 다시 한번 더 진행을 해줬습니다. 원래는 하체 훈련을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했어야 되는데, 오늘 하체 운동을 진행했고요. 첫 종목으로 바벨 스쿼트, 그리고 레그 프레스, 런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으로 끝냈고, 총 훈련 세트는 10세트였습니다. 첫 번째 종목인 스쿼트에서 4세트로 최대한 반복 횟수를 10회 이상씩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스윙은 잘안된것 같은데, 얼추 10회 정도 랩을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레그 프레스도 20회가량 이제 스윙을 했고요. 여기 이제 웨이브 유티니스에 있는 저 레그 프레스 머신이 아직은 낯설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자세와 각도 이런 걸 실험하는 중이다 보니까 중량을 생각보다 많이 높이 들기도 어려웠고 반복 횟수도 마주 많이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런지인데, 워킹 런지가 사실 하체 운동 중에서 가장 인간의 보행 패턴과 유사한 패턴으로 중량 훈련을 할수 있는 운동이다 보니까 초보나 숙련자 가릴 거 없이 매우 좋은 운동이고 또 추천되는 운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마무리 훈련으로 거의 필수적으로 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워킹 런지는 오늘처럼 바벨을 뒤에다가 짊어지는 방법도 있지만, 악력이 좋고 당기는 거에 있어서 좀 자신 있으신 분들은 덤벨을 잡고 훈련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무거운 걸 들고 버티는 게 굉장히 힘들고 괴로워서 차라리 짊어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평소보다 조금 덜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훈련이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 이렇게 또 생생한 거 보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체감 자체는 충분히 훈련을 했다는 느낌이고요. 내일 돼봐야 알겠죠? 네, 근육통이 제법 있으면 훈련을 잘한 거고, 없다고 해서 뭐 훈련을 망친 건 아니지만, 요 정도 볼륨과 강도를 다음 훈련할 때 똑같이 또는 그 이상 할수 있다는 점에서 또 나쁜 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훈련이 결코 이 정도에서 끝났다고 해서 좀 만족스럽지 않은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나 스쿼트가 요새 제가 고관절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좀 겪고 있었는데, 반복 횟수에서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많이 안 떨어져가지고, 그것만으로도 일단은 성공적이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어떻게 훈련했어요? 이번 주는 사실 쉬는 날이 없었어요. 원래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은 무조건 쉬는 편인데, 두 번까지는 뭐 대회 준비 중에는 잘안 쉬는 편이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촬영 일정도 있고 해가지고 휴일이 없었어요. 일단 월요일부터 쭉 읊어보면, 월요일 날 하체 훈련 진행했고, 화요일 밀기, 수요일 당기기, 그리고 목요일 날 데드리프트, 그리고 팔 운동, 그리고 금요일 당기기, 토요일 밀기, 그리고 오늘 일요일 이제 하체 훈련 다시 한번더 진행을 해줬습니다. 원래는 하체 훈련을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했어야 되는데, 어제 이제 동료 선수들이랑 그때 밀기 훈련을 같이 하자고 계획을 잡는 바람에 훈련이 조금 꼬였습니다. 그래서 하체 훈련이 주기가 원래는 좀더 짧게 왔어야 되는 건데, 좀 쉬고 했다 보니까 오늘 그래도 피로감이 좀 많이 해소된 상태에서 해서 잘 되지 않았나. 그런데 또 막상 볼륨은 좀 많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잘 된다고 해서 볼륨을 확 늘렸다가 또 이제 벼락을 맞죠. 또 다시 일주일은 쉬어야 될 만큼의 근육통을 얻게 되면 조금 더 마이너스가 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운동 잘 된다 생각할 때쯤에 이제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빈도수를 높여주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쨌든 간에 가장 주안점을 줘야 되는 부위가 당기는 계통의 운동들, 등 운동들이기 때문에 데드리프트를 오늘 하는 것보다는 당기기 훈련에 또 포함시켜줘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내일이죠. 내일 또 이제 당기기 훈련을 휴식 없이, 휴일 없이 바로 할것 같아요. 대회가 이제 저는 약한 90일인가 80일인가 정도 남았더라고요. 7월 25일 예정되어 있고, 나가겠죠. 나갈까 말까 솔직히 반반이었는데, 나가려나? 어쨌든 나간다는 가정하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체지방이 빠지고 있는 느낌이 납니다. 한주한주 한꺼풀 벗겨내고 있는 재미가 또 있네요. 다만 아쉬운 건 매스업 기간이 너무 짧거나 없어가지고 작년과 그다지 막 차이는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게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은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빼고 한동안은 정말 아직 저는 더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거든요. 다만 계속 다이어트를 거듭을 하면 좋아질 수 있는 기회도 이제 저 멀리 날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올해가 진짜 마지막 다이어트다, 30대의 마지막 다이어트라는 각오로 일단 하고, 내년에는 꼭 매스업을 꼭 하고 싶어요. 제발 오랜 기간 매스업을 제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한 2년, 3년 내가 매스업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다가 결국엔 또 지금 다이어트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보디빌더로서 성장하는 데에서는 매스업이 되게 필수적인데, 벌크업도 하고 또 다이어트도 하고 뭐 이렇게 과정이 반복이 돼야 되는데, 유튜버 하기에는 사실은 계속 어느 정도 좋은 상태의 몸을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보시기에도 솔직히 보기 좋은, 좀 지방이 많이 없는 걷어내진 몸을 더좀 보기 좋으실 거예요, 아마.
너무 극단적으로 빼는 것 말고. 그래서 이번에 다이어트 끝나면 너무 무리해서 웨스업을 오버해서 하기보단 적당하게 즐기면서도 좀 유지되면서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보여주시는 거를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과감하게 다 포기하고 정말 돼지가 돼가지고, 아 돼지 비하 아닙니다. 네, 정말 매스업을 위해서 진짜 엄청나게 많이 정말 토할 때까지 먹으면서 이렇게 보디빌더로서의 마지막 기량 향상을 위해서 뭐 이렇게 노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디빌더로서의 최고의 재능 중 하나가 이제 잘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먹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서둘렀던 건데, 이번에 꼭 원하는 바를 성취를 해서 프로카드가 됐든 뭐가 됐든 성취해서 이제 매스업을 안 해도 만족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또 다른 성취를 제가 얻었으면 좋겠어요. 깨달음은 얻게 되겠죠? 그때 가야 알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